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해외 대학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위치한 한국 뉴욕 주립대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교육의 본질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 뉴욕 주립대학의 총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한국 뉴욕 주립대 김춘호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학교 왔더니 학교가 너무 좋네요. 네. 예, 학교에 오신 지 꽤 되셨는데 우리 한국 뉴욕 주립대만의 또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미국 대학이고요. 예. 학부가 들어온 최초의 외국 대학입니다. 네. 뉴욕 주립대는 미국 뉴욕주 안에 64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 숫자가 거의 50만 명에 가까운 재학생 숫자를 갖고 있는데 네. 그 많은 대학 중에서 첫 번째 들어온 대학이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입니다. 네. 스토니브룩 대학 프로그램을 가져왔는데 그 대학 중에서 2012년에 문을 열을 때 두 과, 그러니까 기술경영학과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그 두 과의 대학원 과정을 먼저 문을 열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13년에 학부 과정이 문을 열고 그리고 매해 과를 하나씩 늘고 가면서 지금은 네 개의 공대학과하고 경영학과 하나, 네. 이게 다섯 개 과가 지금 있고요. 특히 공과대학은 요즘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기술경영, 기계공학, 그리고 응용수학, 통계학 네 과가 들어와 있고요. 작년 가을에 두 번째 대학으로 패션학과, 패션대학, 네. FIT라고 그러죠. 예. 많은 사람들이 뉴욕 주립대인지 잘 모르는데 세계 5대 명문 패션스쿨입니다. 예. 그 FIT의 패션 디자인 학과하고 패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과 두 학과를 문을 열었습니다. 네, 뉴욕 주립대는 굉장히 그 명문 대학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또 다닐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또 학부모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거죠? 미국 대학 가는 방식과. 예, 이게 미국 대학입니다. 예. 이게 한국의 위치만 갖고 있는 미국 대학이고 따라서 학위도 본교 학위가 나오는 학교예요. 예, 예. 그래서 입학 절차와 졸업 절차는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 미국 본교가 관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어플라이 자체를 저희한테 어플라이 해도 괜찮고 미국 본교로 어플라이 해도 되고 하는데 네. 최종 결정은 본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은 미국 대학 가는 거 똑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예, 토플 시험도 봐야 되고 학교 성적도 영어로 해서 내야 되는 거고 네, 추천서 네. 받아와야 되고 자기소개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국 캠퍼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한국 학생들이 한 80% 정도 되고 있고요. 예. FIT 대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겼는데 외국 학생 비율이 거의 50대 50입니다. 또 워낙 유명한 패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특히 예. 외국 학생들 중에서 유럽에서까지 학생이 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뉴욕 하면 우리가 물가가 비싼 곳이기 때문에 뉴욕 학교도 학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총장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주립대학교 중에서 특히 학비가 싼 곳이 뉴욕 주립대고요. 예. 물론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에 비해서는 한 두 배 정도 학비가 비싸긴 한데 네. 미국 대학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학비를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또 장학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장학금 혜택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돈 많아야 오고 공부 잘해야 나오고 예.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 사실은 공부만 잘하면은 가정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많은 장학금을 준비해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있고요. 특히 제가 건국대 부총장 시절에 이 뉴욕 주립대학교 총장 권유를 받게 됩니다. 예. 제가 모시고 있던 오명 총장님께서 뉴욕 주립대 출신이신데 저에게 초대 총장이 됐으면 어떻겠냐 하는 권유를 받았을 때 제가 그때 고민이
이 새로 생기는 학교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질문이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한국 뉴욕 주립대 왜 한국 뉴욕 주립대입니까?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도 있고 또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미국에 유학 가면 되는 건데 네. 왜 한국에 있는 미국 대학입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고선 질문에 답을 얻어가는 과정에 예. 두 가지 제가 답을 얻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실 대한민국처럼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한 나라가 없거든요. 네. 많은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발전을 배우기를 원해요. 예.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고 네. 특히 이걸 영어로 가르쳐주는 학교는 전무합니다. 이게 미국 학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당연히 가르치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만의 아이덴티티, 미국 본교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가르치는 예.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개도국의 인재들을 부르자.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가졌던 차별성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이 학기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어떤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거기 답을 주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 학교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실력과 능력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야말로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듣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걸맞는 또 커리큘럼을 준비하신 거고 또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한국 뉴욕 주립대학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해외에서도 많이 학생들이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35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 예. 미국, 캐나다나 덴마크, 러시아 또는 일본, 중국 빼놓으면은 예. 다 개발도상국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28개국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저희들 한 100개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또 중간에 아시아에서 어떤 뉴욕 주립대 교육의 허브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는데 또 한국 뉴욕 주립대만의 특별한 교육 커리큘럼이랄까요?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진짜 어떤 인재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예.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실력은 인성이다. 예. 이제 팀워크 또는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인성인데 우리는 그 인성이 실력이라는 걸 놓치고 있었어요. 예. 저희 학교는 그 인성 뒤늦었지만 사람을 만드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학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네. 하면서 기숙사에서 인성 개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RC, 레지던셜 칼리지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학년마다 주제가 있어요. 예. 1학년 때는 내가 졸업하고 뭘 해야 되는 건가. 그 무엇을 찾고 나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예.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학기쯤 되면은 살아가는 삶의 애티튜드 성숙한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 것들을 가리키고 일반적으로 2학년 때 미국을 갑니다. 저희 학교는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1년 동안 미국을 가야 됩니다. 아하. 본교에서 본교 학생들과 공부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예, 예. 미국에 갔었을 때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누구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또 학생들한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부탁을 하곤 합니다. 예. 그리고 3, 4학년 때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리더십. 지금처럼 리더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글로벌 리더십이 과연 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리킵니다. 도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훈련을 직접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른 것은 사실은 좋은 수업들, 좋은 강의들을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여기서 훈련 받고 경험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그것들이 보약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실전 경험을 여기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총장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왠지 이 학교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대개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어느 학교나 더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의 인성을 바꾼다? 이게 좀 어려운 작업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뭐 당연히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참 어렵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최고 큰 챌린지가 그거고요. 네.
어떤 때는 이게 정말 학생들 바뀌고 있는 거 맞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실망할 때도 있고 예.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마치 콩나물 기르듯이 콩에 물 줄 때 콩 자라는 거 안 보이든가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콩나물이 나오는 것처럼 네. 시간이 되면 그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예. 특히 우리 졸업생 중에 하나 첫 졸업생이 대표로 졸업식 인사 말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때 자기 실패 미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똑똑은 하긴 했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변해가는 모습들, 자기가 변했던 모습들을 그 실패 미학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많은 사람들 울렸습니다. 그날 제가 총장 아니었으면 저도 펑펑 울었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줬었는데 네네. 아 이게 교육이구나 이렇게 바뀌는구나 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보람도 느끼곤 합니다. 예, 학생들의 어떤 변화를 실제로 확인하시고 아 그럼요. 그 졸업해서 나가서 또 활동하는 것을 보시면 또 교육자에서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뉴욕 한국 뉴욕 주립대 이노베이션 랩이죠, 그죠? 이곳에서 학생들 자유롭게 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여기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온 학생들, 또 한국 학생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 아무래도 보시기에. 차이가 있죠. 우리 학생들은 성적 위주의 공부를 했어요. 네. 점수 따기 위해서 정답 찾아가는 공부하다가 미국 교육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토론하고 팀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직접 선생님이 지시해서 가르치는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같이 풀어나가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대학교 입시 수능에 찌들어 살다가 학교 들어오고 나서 뒤늦게 이제 쫓아가느라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예, 총장님께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에너지의 기본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 저는 늘 그 단어를 강조하는데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네. 형제 제자의 자식 자자예요. 내 형제나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은 예. 그 사랑을 가지고 키우면은 못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부임하신 지 7년 이제 학교 건축대 한 8년 정도 함께 하셨는데 뭐랄까요 이제 좀 송도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죠. 맨 땅에 헤딩한다는 표현. 예, 예. 제가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예. 제가 건대 부총장 시절에 제안을 받았을 때도 저는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제가 이 일을 택하면서 고생 감수하겠습니다. 사실 그 고생을 감수한 결과가 제 헤어스타일입니다. 건대 있을 땐 저는 예. 우리 아나운서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예. 머리털이 꽤 있었거든요. 맨 땅에 예. 헤딩하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아, 정말 그렇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예.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인생은 어차피 고생인데 네. 이왕 할 고생이라면 보람스러운 고생하자. 저는 학생들 하나하나가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요. 예. 더 큰 보람은 아마 제가 하늘나라 갔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 큰 기쁨을 느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군요. 교육인 것 같아요. 예. 이제 한국뉴욕주립대가 또 막 잘 자리를 잡았고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학교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주립대의 사례를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 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미국에서 조지 메이슨 대하고 겐트 대학교가 유타 대가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벨기에 겐트 대학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네 대학이 같이 그렇군요. 있는데 저희가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이 거쳤던 트라이 에러들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예. 사실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담감보다는 더 큰 부담감은 이게 국가에서 저희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참 많은 비용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네. 인천의 자유구역 정도 참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부담도 있고요. 이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크고요. 더 저를 어렵게 만드는 건 참 교육이 쉽게 안 변합니다. 이 교육을 본질부터 바꿔가는 예. 기본부터 바꿔가는 일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지금 큰 어려움으로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학교의 시스템 자체는 미국 뉴욕 주립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근데 토양은 한국에 있으니까 그럼요. 그 두 개 오는 충돌도 있을 테고 또 우리 총장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 찾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총장님께서 그럼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우리 학부모들하고 가끔 토론을 합니다. 특히 네. 이제 입학식 하는 날은 학부모들 제가 먼저 부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미리 대화를 하는데 그때 늘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쭉 학교 비전 미션 설명하고 나서 네. 부모님들한테 이 학교 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 학교 보내셨다면 지금이라도 공납금 돌려드릴 테니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많은 부모들이 놀래요. 아. 출세하고 성공시키려고 보냈는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온 분이라면 떠나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 학교 만들 때부터 이 학교는 그런 생각 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학교를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는 학교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부터 틀립니다. 뭐 많은 대학들이 우리 졸업생 중에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네. 저는 두 가지가 우리 학교 평가 기준입니다. 훗날 한국교육진입대가 올바른 학교냐, 잘된 학교냐. 첫 번째 평가 기준은 얼마나 우리 많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삶의 목적을 찾아가지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 이거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 자신의 성공과 출세는 올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얼마나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는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은 가치를 창출하면서 하는지 그것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 의아하시다가도 아직까지 한 분도 학비 돌려받은 분 없으니까 저희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데 되게 이제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는 뭐 고시 출신이 몇 명이다, 어디 시험 합격했다, 뭐 어디 기업에 합격했다라든지 뭐 이런 또 실적을 또 많이 강조를 네. 하고 요즘 또 대학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또 수치화된 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 총장님의 이런 노력은 역행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또 비판도 받기도 하고 또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우려들이 나올 것이고요. 네. 하지만 교육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을 바꿔가지고 예. 그 사람 통해서 세상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이 온전히 좀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교육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후배들, 우리 제자들 잘못 가르쳤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를 대비해서라도 교육은 기본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 기본 바뀌는 것에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이 바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네. 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신에서 벗어나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키워줘야지 이 세상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잘 났다고, 잘 먹고 산다고, 성공했다는 그런 평가를 전 옳은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간판은 뉴욕 주립대학인데 어떤 가치는 동양적인 혹은 한국적인 어떤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적인 가치관이 녹여있는 학교가 우리 한국 뉴욕 주립대가 아닌가. 그것이 또 장점이고 특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우리 총장님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됐습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었는데 네. 뭐 제 뜻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던 게 아니고 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 나갔던 강요.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제 아내 만나게 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교회를 가고 1년을 교회 생활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네. 미국 유학 가면 당연히 이제 교회 생활이 친숙해지거든요. 그렇죠. 그 5년, 한국에서 1년, 그리고 나중에 직장 돌아와서 5년, 총 11년을 예수님 없이 교회 다녔어요. 아, 네. 전 그래서 교회 가보면은 청년들하고 가끔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상당 부분은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제 간증도 가끔 하고 하는데 예. 그렇게 11년을 교회, 예수님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우연히 먼 형님뻘 되는 집에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예. 성경 공부가 벌어지는 네, 거예요. 성경 공부. 예. 그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가 그럼 뭐 제 의지에 관계없이 참석했다가 그 한 시간에 제가 깨져버렸어요. 아하. 제가 그런 저는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성령님의
한 방에 제가 나갔습니다. 강한 성령님의 강타가 있었어요. 예. 저는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이후에 제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담배하면서 타락된 삶을 꽤 살았고 또 결혼해서도 제 아내 속 많이 썩였어요. 네. 제 아내가 눈물로 흘린 기도가 아마 그 흘린 눈물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정도로 사고뭉치였었는데 예.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꿔주시더라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는 게 뭐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좋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삶의 가치관, 목적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되니까 목적까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위드라는 책을 썼는데 책을 쓰면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복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뭐 교회를 갔든 뭘 하든 하여튼 모든 게 제가 중심이었는데 예수님 온전히 만나고 나니까 제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대단히 정상적인 일인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분들조차도 대부분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네. 성경에도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 쓰신 글에서 그런 걸 많이 읽는데 고린도 후서 보면은 5장 15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네. 다시는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성경을 안 보고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중심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고 사실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서에도 2장 21절에 바나바를 보내기 위해서 바나바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하면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 일을 영어 성경을 보면 자기의 유익 얘기입니다.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했다. 예수의 일을 했다면 착각을 하는데 뭐 목사님이나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예수의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총장을 하면서도 내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면 예수의 일을 하는 거고요. 네. 기업을 하시면서도 내 기업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내 재화를 활용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예수를 위한 일을 하는 거고요. 네. 식당을 하셔도 손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만드시고 준비를 하시면 예수 일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한 번의 성경 공부가 우리 총장님의 삶 전체를 다시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아하. 저한테는 그렇게 찾아오신 거고 예. 그럼 나도 그렇게 찾아와야 되는 거냐.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한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 이후에 또 교육자로서의 삶도 더 바뀌게 되신 것 같아요. 어떤 사실은 제가 예.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엉뚱한 걸 깨달았어요. 삶의 목적을 따지면서 내가 공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미국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공부해온 이 박사학위가 네. 잘못 공부해온 것 같다. 아. 이게 저한테 참 큰 도전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뭘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가면서 결국은 제가 이게 30대 중반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 40대 초반에 결국 직장을 떠납니다. 아하.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 예.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80, 90 살겠지만 당신네들은 120세 산다. 큰일 났네요. 60세까지 살기 저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직업들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마라. 뭐 공무원 된다, 선생님 된다 뭐 하는데 뭐 다 중요한데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해봐야 60살이면 은퇴할 텐데 예. 기업자 사장 돼봤자 60이면 다 은퇴할 텐데 120세까지 일하기 위해선 너희들 철저하게 좋아하는 일 해야 된다. 절대 엄마가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 했어요. 공부가 아버지가 네.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예. 대학교 1학년 돌아가실 때 사실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늘 평상시 하던 말씀이
과학자들, 박사들은 이렇게 사는 거란다. 그 박사들을 공학 박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그 얘기가 저한테는 유언이 돼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고 사실 공과대학 체질도 아닌데 공과대학을 가서 유학 가고 한 것들이 그런 좀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뒤늦게 저는 이게 내 전공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과감하게 관두긴 했는데 그래서 청년들한테 미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 해라. 그리고 잘하는 일 해라. 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 앉아서 하는 공학 공부가 제가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리서치가 몸에 안 맞으셨다. 네, 그건 제가 네. 공부는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 총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까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게 심취해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제 실력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청년들한테 그 두 가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보람스러운 일이에요. 보람. 가치 있는 일. 그걸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할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처럼 총장이 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람스럽고 가치를 만들어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보람과 가치. 두 가지를 함께 잡기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지 않냐? 라고 또 학생들이 다시 또 질문을 하고. 아유, 아니죠.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풍성한 삶을 살길 나는 원한다.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너무 간단하다. 성경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해서 그렇지. 네. 풍성한 삶의 원리는 저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찾아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 묵상, 말씀 공부,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평통하고 평탄한 길을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형통한 삶, 평탄한 삶 또는 풍요로운 삶의 정의는 사실은 저는 조금 다르게 내리는데 네. 저도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학교를 경영하면서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왔던 것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7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삶.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큰 돈을 주시고 큰 명예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네. 이거를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사실 이런 것들 가르치고 싶은데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복음 얘기하기가 어떤 땐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뉴욕 주립대 총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성역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지난 7년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셨고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이 삶이 참 풍성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송도에서 정말 우리 한국 교육에 또 새로운 실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뉴욕 주립대를 통해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꿈 혹은 비전이 있으신지? 아 작게는 이 학교를 네. 올바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꿈이고요. 네. 크게 봐서는 제가 교육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 뭐 우리 학교 대학 교육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의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학습 과정들을 보면서 네. 이건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안 학교들 많이 생기고 특수 학교들 그렇죠. 많이 생겨나고 네네.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 올바른 교육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까지 다 하진 못하겠지만 네. 대학교라도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대학교가 나가야 됩니다 하는 방향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예, 그렇군요. 한국 대학 교육이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으시네요.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제 아픔은 늘 교육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 학교 교육도 문제고 교회도 지금 교육 시스템까지도 안 돼요. 아, 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온전한 복음 교육이 있어야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네. 교회 교육도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학교 교육도 원점에서 한번 다시 교육의 목적, 본질을 찾아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많은 개도국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참 더 많은 학생들 부르고 싶은데 한 학생 졸업시키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데려다 지금 많이 키웠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숫자를 더 늘고 가는데.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더 많이 데려다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돕는 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총장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아플 틈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7년간 또 한국뉴욕주립대학을 잘 키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귀한 학생들 잘 키우시고 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